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121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화요일 10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덴트를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먼저 언급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빗썸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 코리아의 지분 10.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단일 지분으로는 최대 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한다거나 했을 때는 역시나 이제 뭐이 비덴트에게도 호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부분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요. 비덴트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더해보면은 이 빗썸홀딩스의 지분 나머지 65%가 현재 매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비자,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 대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따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비덴트의 상승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현재는 또 0.48%뭐 이렇게 나오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있어요. 오늘 어제 이제 기준으로 고가가 7,899만 원, 거의 7,900만 원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죠? 고가가 이제 7,900만 원 정도까지 가면서 또 고점을 갱신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가 떠서 갔어요. 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도드라지는 가운데 이제 비덴트에게도 그게 호재가 돼서 시초가가 떴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 시세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 한2.5%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약한뭐 5%, 6% 정도? 어제 이쪽도 많이 올라갔죠. 어제도 비트코인이 거의 뭐 7,900만 원까지 갔네요, 이쪽도.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좀 업비트 기준으로는 하락이고, 빗썸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 보니까 시초가는 좀 떠서 가기는 했지만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가 여간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뭐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이 또 쉬었다 또 가면 거기에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회사의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죠. 빗썸 홀딩스의 지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거, 65%. 이 부분이 바탕이 돼서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덴트의 지금 주가의 핵심은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도 있겠지만요, 핵심은 이제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단계 단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정도 올라오면서 밑에서 올라와서 주가가 상승이 좀 멈췄던 가격이 한 1,500원 정도에서 1,3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됐던 구간인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부딪혔고, 올라갈 때마다 부딪혔고, 올라갈 때마다 부딪혔고, 올라갈 때마다 부딪혔던 그런 이제 구간이 됐죠. 그걸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자리로 변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가면서 또 정체됐던 구간이 한 14,000원 정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다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정체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돌파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14,0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또 변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1,500원대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 14,000원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가격을 지탱해주는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시세가 그 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상방이고요. 이 저항대 14,000원대 돌파 이후에 여전히 단기적인 상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조정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도 눌러준다면 14,000원 정도 근처에서 한번 눌렀다가 돌아가는 이런 N자형 파동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덴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현재까지는 상방이고, 그리고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여전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 비덴트가 갖고 있는 빗썸의 지분 가치만 해도 1조 원 정도가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비덴트의 시총이 7천억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보다도 못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을 얼마나 줄 거냐가 항상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조정을 얼마만큼 주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있는자들의 영역이 되겠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되겠고, 이 밑에서부터 뭐 장기적으로 끌어오셨던 분들이라든지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낮게 유지가 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매각에 대한 그런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매각의 윤곽이 나온다면, 대상자가 선정되고 윤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므로 그렇게 봤을 때 현재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대감이 증폭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이제 14,000원대의 저항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부분이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서 눌러줄 때는 이제 14,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서 한번 지지받고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14,000원대나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이 종목의 수급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비트코인의 상승세 때문에 주가가 좀 튀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 속 뭐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이나 파동은 오늘 장 초반에 뭐 최대 위로는 7%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탄력이 떨어져서 주가가 상승폭이 좀 줄기는 해도 이 거래량에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한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거는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다리니까 또 주가가 또 상승을 하듯이, 오늘 흐름에서도 역시나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크게 없다. 여전히 이 종목의 방향성은 상방을 지향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뭡니까, 그 빗썸의 지분 매각, 여전히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솔직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모르겠고요. 예, 그건 뭐 잘 모르겠고, 빗썸에 대한 매각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수급도 건재하고 방향성도 상방을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뭐 꺾이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타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심화된다면은 저는 이제 14,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 나간다면 N자형 파동 속에서 재차 또 이전에 저항대였던 이 자리가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발판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4,000원대 가격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투신 단타입니다. 예, 투신들 하루 들어오고 하루 나가는 뭐 단타고요. 이전에도 뭐 단타였고 외국인들도 단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주체는 글쎄요, 뭐 투신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그 다른 누군가가 이 종목을 끌어올려주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메이저 수급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큰 포인트를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에서. 그래서 좀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좀 풀어본다면 역시나 이제 14,000원대가 조정시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되돌아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가격적인 지지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덴트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예,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